빌라는 무조건 아파트보다 저렴할까요? 안녕하세요, 제이큐브입니다. 보통 빌라는 아파트의 대체재로 여겨졌지만 2021년 부동산 대폭등 이후 빌라의 가격에 폭등하여 역대 최고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되지 않는 소규모 단지 빌라라도 입지에 따라 20평대 기준 7억부터 20억대 이상까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인구 감소가 가속화될수록 지방의 소도시들은 병원 폐업, 학교 폐교, 상권 축소 등 기반시설과 인프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인구 감소를 이미 경험한 일본의 경우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어 지방의 빈집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도쿄, 오사카, 나고야, 교토 등의 대도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서울, 경기도, 부산, 대구 등의 대도시와 광역도시들을 포함한 이외의 지역들은 2022년 기준 이미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어 소멸위기를 겪고 있어 병원 폐업, 학교 폐교, 상권 축소 등 도시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의 미래는 에너지 부담이 없고 관리비 부담이 낮은 주택과 인프라 좋은 입지의 주택이 집값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럼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어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양질의 입지를 갖춘 서울의 고급 빌라촌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고급 빌라 많은 지역 1위부터 5위까지. 5위 광진구 군자, 광장, 구이동, 삼성동과 잠실을 마주하고 있는 서울의 상급지인 광진구의 경우 다세대 비율이 높은 지역인데 워커힐 호텔 인근과 구이동, 군자동, 어린이대공원 인근 지역의 고급 빌라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4위 용산구 이태원, 한남동. 한남동의 이태원과 UN빌리지는 연예인, 재벌 등이 거주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고급 빌라 밀집 지역으로 넓은 평수의 한강 비주택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3위 서초구 반포, 방배동. 강남의 20억 이상의 고급 빌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서초구는 서리풀공원을 중심으로 고급 주택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2위 강남구 삼성, 논현, 청담동. 최근 재벌들과 젊은 부자들은 서울 한강변에 고급주택을 선호하는 편인데 한강뷰의 세대수가 적은 프라이버시가 중요시되는 고급주택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1위 성북구, 종로구 평창동, 성북동. 30대와 40대의 젊은 재벌들은 서울 한강변에 고급주택을 선호하는 편인 반면 평창동, 성북동은 전통적인 최고급 빌라와 고급주택들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정원이 있는 넓은 평수의 대표부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고급 빌라 많은 지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서민 물가, GDP, 생산 가능 인구, 국가 존속 등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JQ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